1961년에 5월 16일 날 한강을 건넜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박 대통령 옛날 사셨던 곳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권총을 차고 나가시려고 할 때 이경수 여사님이 5분간만 우리 애들 좀 봐주고 가라고 그러셨답니다. 그 5분의 시간 구국의 혁명을 일으킬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발길을 5분간 잡았던 유경수 여사님의 그 현명한 생각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5.1 혁명의 국시가 반공인 것은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중흥이라는 새 역사의 창조 민족중흥을 주창하신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적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고 김일성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국방력도 좋고 다 좋아서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뒤집어 보니까 문재인 5년을 돌이켜보니까 언제라도 대한민국은 붉은 세력들한테 주사파 세력들한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한테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문재인 5년 좌파 독재 정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간첩이 많다는 것도 우리를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새빨간 사람이 많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불의를 보고 무릎 꿇고 굴종하는 지식인들, 굴종하는 정치인들,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고 용기 없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 당시 놀랐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의의 세력들이 그것도 붉은 불의의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세력들한테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저항정신인 겁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이 서울 대한민국 모두가 붉은 세력들한테 난도질 당할 때 진실은 묻혀버리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비겁한 정치인들을 받고 굴종하는 지식인들을 받고 침묵하는 언론들을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북한은 절대로 북한 계례 김일성 정부는 절대로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 만들자고 하겠다.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던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책임 못 졌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100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김정일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문재인 북한이 핵을 경량하고 초정밀화시키는 시간을 6년간 벌어준 겁니다. 결국은 누가 국민을 속였습니까?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니까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설마 대한민국에 위해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의는, 자유는, 민주는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몫이지 반대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버지한테 도움받고 저 집안에 권력 있고 언론사에 권력 가진 언론 권력들이 한번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이 어느 지경으로 간다는 거 우리는 꼭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도 서울로 모이고 사람도 서울로 모이고 권력도 서울로 모이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해 있는 이 나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걸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가 자기 것인 줄 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못된 그러한 자본주의의 악행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눈길을 돌리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국민을 개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국민들 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남북이 분단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진 자들을 쫓아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쫓아가고 언론 방송에서 거짓 선동을 하면 다 넘어가고 이제 국민들께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굴 믿습니까? 문재인을 믿습니까? 이재명을 믿습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여러분의 자유적인 권리 여러분의 정의감을 정치권들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건 버리지만은 선거 때마다 속고 속고는 손가락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말씀도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읍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성실한 국민이 정의로운 국민이 진실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자기 자식들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한강다리를 건넜던 61년도 5월 16일날 한강다리를 건넜던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조개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우리 공화당은 개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 가졌다고 알량한 권력 가졌다고 국민 무시하는 그러한 정치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러한 정당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라도 권력이 바뀌면은 불나비들같이 권력적으로 다 도망갑니다. 나라가 위급하면은 누가 나와서 총을 쥐고 싸우고 누가 저 붉은 세력들과 싸웁니까? 그것은 국민들이고 민초들이지 정치권에 있는 정치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힘을 길러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기소가 6건 됐어요. 이재명 같이 파렴치가 아니에요. 김정은 사진 화형식 시켰다고 기소되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신 다섯 분의 진상규명하라고 강화문에서 했더니 문재인이가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소되고 공수처법 안 된다 위성정당, 위성비례정당 안 된다 국회에서 싸웠더니 그거 가지고 또 기소시켰어요. 현송월이 왔을 때 김정은 인공기 불태웠더니 그걸로 또 기소시켰어요. 우리 공화당은 당당한 거 아닙니까? 조현진이가 돈을 처먹었습니까? 뭐 됐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검찰에 기소가 되든 재판에서 형을 받더라도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고개 숙이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정치인들이 굴종할 때 오로지 우리 공화당과 저 좋은 집만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문재인은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문재인 퇴진운동을 했고 그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민들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 공화당이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 44주기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5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한테 좀 더 발전시켜서 물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저 조원진과 함께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와 함께 희생해 주시고 함께 참아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뭉치고 또 뭉쳐야 됩니다. 부패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짓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붉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산자유주의 세력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우리는 우리 아들딸 손자 손녀들한테 너 아버지는 너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노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슴이 떨립니다. 44주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제에 그 부르고 싶은 그분 이름을 안 부르는 못 부르는 제가 가슴이 찢어요. 그렇지만은 거짓재단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강 대표 제가 주제로 청년 간담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안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되는 그러한 정당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 6년 7년의 그 투쟁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이 당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내 믿었더니 안 되더라. 왜? 민주당에는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다 있는데 오른쪽에는 오로지 국민의힘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비굴하게 굴종하는 용기 없는 보수 정당, 그러한 보수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 있게 좌파들하고 공산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한 세력, 우리 공화당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고 손가락 자르겠다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 세력으로 국민의힘 대신에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들 10명 만들어가십시오.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국회의원들의 권력다툼, 내로남불, 무책임 무능, 이런 거 다 우리 공화당이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화당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렇게 힘없는 무능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대한 정당으로서의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줘야 된다.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내가 주인이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깨끗한 정당,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 쓰레기 같은 무능한 부패한 정치인들 몰아내는 그러한 정치혁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음 집회 기대하십시오. 11월 18일 집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만큼 드리고 항상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